여러분, 안녕하세요. 미소입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비빔면이랑 삼겹살을 준비해 봤는데요. 이 비빔면은 세 봉지고 삼겹살은 되게 큰 걸로 세 줄이었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비빔면부터 열심히 끓였다고요. 근데 먹방할 때 비빔면 진짜 자주 먹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. 삼겹살. 이 조합은 뭐할 말이 없죠. 싸 먹어볼게요. 제 입이 크질 않아서. 확실히 비빔면은 이 삼겹살의 지방 맛이랑 안 어울릴 수가 없네요. 짠. 비빔면 맛. 제가 원래 비빔면은 얼음을 넣어 먹는데 얼음을 다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담았거든요. 근데 이것도 약간 물이 안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. 시원하더라고요. 얼음 안 넣어도. 비빔면의 탄수화물과 이 새콤달콤한 양념 지지 않지. 비빔면 고기랑 싸 먹어야 돼요.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다. 비빔면. 제가 이렇게 딱 접시에 비빔면이랑 고기를 딱 담고 세팅을 하고 있었거든요. 카메라를. 근데 하다가 이게 이 테이블까지 탁 날아간 거예요. 카메라가 딱 쳐가지고 그래서 이랬는데 순간 기질이 반해서 이걸 딱 잡았어요. 그래서 이거를 딱 살리고 바닥에 좀 흘리고 바로 준비해가지고 얘를 살릴 수 있었답니다. 근데 진짜 그때의 기지는 정말 저는 짱이었어요. 그때의 저는 순간의 기지, 비빔면과 삼겹살을 향한. 그래가지고 살려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먹고 있다. 가보자고. 삼겹살은 비빔면이랑 먹을 때랑 밥이랑 쌈장이랑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고깃집 가면은 밥안 먹고 고기만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. 근데 저는 약간 그냥 고기랑 밥이랑 같이 먹거든요. 그냥 그게 맛있어서 그렇게 먹는데 별로 안 좋은 거래요. 왜냐면은 굳이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서 안 좋은 거라는데 그게 맛있는 걸 어떡해. 여러분, 제가 지금 겨울방학인데, 겨울방학에는 유튜브를 첫 번째로 삼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, 미국 여행 갔다 온 미국 한달 살기 한 거랑, 이제, 또 생일이었어요, 또. 지금은 이제 해가 바뀌었지만,
작년 11월 달 말에 생일이었는데 그때 생일 선물 받은 거를 찍어놨었거든요. 그것도 한번 언박싱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미국 그거랑 먹방이랑 그 외에 여러 가지 브이로그 생일 선물 언박싱 같은 그런 걸 이제 교차로 올리면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싶습니다. 그럴 계획이에요. 아주 맛있군. 아잉 떨어졌다.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먹으니까 떨어지네. 마지막 한 입 경건하게 먹겠어. 딱 싸서 가보자고. 짠,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비빔면 3개랑 삼겹살 하나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는데요. 너무 배불러요. 당연한 거겠죠? 오늘도 이렇게 저의 이 허접한 먹방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